안녕하세요. 인천 유나이티드 김호남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유나이티드 송시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유나이티드의 미드필더 빈준범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유나이티드 4번 문재환입니다. 많이 기다려주셨을 텐데 저희도 많이 기다렸고, 인천이라는 팀이 팬들의 힘을 많이 얻고 경기를 하는 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무관중일 때는 팬들의 힘을 많이 얻지 못했는데 유관중으로 전환되면서 저희가 더 큰 힘을 얻고 경기를 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보고 싶은 분들을 만나게 돼서 보고 싶은 사람을 설레게 기다리는 마음으로 가슴 벅찬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제대하고 팬분들을 처음 만나게 되는 것 같은데 되게 저도 감회가 새롭고 얼른 팬분들 찾아뵙고 싶어요. 제가 아직 올해 골이 없어서 제가 시계 세레머니를 한 번도 보여드리지 못했는데 이번 게임은 꼭 보여드리고 싶어요. 세레머니는 또 즉흥적인 맛이 있기 때문에 즉흥적으로 한번 재밌게 해보겠습니다. 아니, 특별히 준비한 세레머니보다는 저희 팀이 지금 승이 없기 때문에 경기 끝나고 위닝샷을 찍고 싶습니다. 저희가 광주전을 이기게 된다면 승점차를 좁힐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저희가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그래도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번 경기도 무조건 이겨야 되겠다고 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팬분들이 오시는 만큼 이번 경기 꼭 이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관중 전환됐을 때 저희가 첫 승을 거두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고 꼭 승리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 뭐 다른 각오는 필요 없고 무조건 이긴다는 마음으로 이긴다는 집념으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축구 진짜 많이 보고 싶으셨을 텐데 오셔서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저희가 이기는 축구 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경기장 와서 저희랑 함께 호흡하면서 같이 경기를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코로나가 완벽히 좋아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또 좋은 경기로 보답할 테니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무관중이 길어지면서 많이 오고 싶으셨을 텐데 오셔서 마음껏 경기 보시고 또 규칙을 잘 지켜주셔서 경기장에서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기장에 못 오시더라도 항상 응원해주시고 계신다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오지 못하는 분들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해서 꼭 이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점차 상황이 좋아져서 보다 많은 분들이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항상 멀리서도 응원해주셨던 거 잘 알고 있고 그 마음 담아서 꼭 첫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천 축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